reading to teens and body images. Teens, 10대들과 그들의 body image. 자, 여러분 좀 민감한 부분이죠. 10대들은 자기 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나? 대부분 당연히 부정적이겠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살쪘어? 막 이런 것처럼. Teenager, 10대들은 experience, 경험합니다. Variety of, 다양한 pressure, 뭐를 받아요? 압박을 받죠. 압박감을 받아요. Including, 포함합니다. Dealing with, 다루는 거야. 뭘 다루어? Parents, 아, 부모를 다루다. 한마디로 부모와의 관계. 많은 pressure를 받아요. 또 doing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해야지, 시험 잘 봐야지, pressure, 압박을 받아요. 또 having to plan, 계획해야죠. 무슨 계획? 미래에 대한 future, 미래에 대한 기획 있어야죠. 여러분, 많은 압박감을 갖는 거 알아요. 부모랑 잘 지내야 되고, 학교에서 잘해야 되고, 미래에 뭐 될래? 해야죠. 하지만 one of the biggest problem,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many have,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is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다, 단어 시험, 뭐뭐와 관련된, related to까지 있으니까 뭐뭐와도 써봤어요. 뭐랑 관련됐습니까? Their own body, 몸이요. 본인의 몸과 관련됐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many teens, 많은 10대들은 glamorize, 우러러보다. 여기서는 우러러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나아요. 자, 우러러봅니다. 원래보다 더 크게, 멋지게 본다는 얘기야. 우러러봅니다. 누구요? Celebrity, 유명 인사들을요. 아이돌들을 막 우러러봐. 우상이야. And mistakenly, 단어 시험입니다. 잘못이라는 뜻이야. 잘못, 부사니까 이렇게 해요. 잘못 believe, 믿어요. 걔네들은 잘못 믿고 있어. 뭐라고? They should look like they do. 걔네처럼, 걔네가 생긴 것처럼 look like,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 They가 누구야? 셀럽이야. 써놓으세요. They do. 그분들이 그런 것처럼 look like, 생겨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y가 누구라고? 셀럽이요. As a result, 그 결과, if 만약 teen, 10대들이 do not have, 없다면 what they perceive, 그들이 인지하기에, 그들이 누구야? Teens야. 벌써 1번은 셀럽이고요. Teens, 두 번째 건 teens야. 그들이 뭐라고? perceive, 인지하다. 워낙 중요한 동사니까 한 번 더 봅니다. They should look like they do. 자, 셀럽처럼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만약 teen, 10대들이 do not have, 없다면 자기가 인식하기에 proper body, proper, 올바른 단어 시험. 아, 이래야 되는데, 올바른 몸, 한마디로 남자는 뭐 근육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날씬해야 되고, 이런 올바른 몸으로 본인들이 인지하지 않는다면 they develop, 그들은 sometimes develop, 가끔 negative, 부정적인 뭘 갖게 돼요? feeling, 감정을 갖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 about themselves.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어,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이런 것처럼 셀럽이랑 아이돌들이랑 TV에 나오는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몸이 자기의 proper body가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 This can, 이것은 result in, 뭘 낳아요? health problem,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low, 낮아지는 무슨 감? 자존감이 낮아진다. 아, 당연하지.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 있어요. The primary issue, 주된 문제죠. 주된 문제, 누가 겪는? Teens have,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with their body, 그들의 몸에 갖고 있는 주된 issue, 문제는요. Is their weight,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무게예요, 몸무게. Celebrity, 유명 인사들, 뭐 연예인들은 are often thin, 말랐어. Fit, 단어 시험. Muscular 단어 시험. Fit, 건강 아니에요. 아, 굉장히 fit, 건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 감 잡았죠. Muscle이 그거잖아. Muscular이라고 해요. Muscle은 C 발음 안 나지. 근데 여기서는 C가 발음이 나. Muscular이라고 해야 돼. Thin, 말랐어. Fit, 건강해. 그리고 Muscular, 근육질이야. So, 그래서 많은 10대들, many teen, desire, 이건 알 것 같아요. 갈망해요.
This type of body. 이런 몸을 갈망한다는 거야.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어. If they are even. 살짝. 아 여기군요. Even 심지어. Slightly. 살짝. 그들이 살짝 overweight. 뭐예요? 살짝. 몸무게가 살짝 비만일지라도 그들은 느껴. 그들이 누군데? Teens죠. 그들은 느껴요. As though 단어시와 마치 뭐뭐처럼. 그들은 느껴요.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Something is wrong. 무언가가 wrong. 잘못된 것처럼 느껴. 내가 살짝 지금 살이 좀 쪘어? 그럼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해. This 이것은 causes 일으키다, 야기하다. Some teens 어떤 10대들은요 develop 발전하게 되죠. 뭐가 발달해? Eating disorder 자 먹는 것에 장애. 자 eating disorder 장애가 나타나요. Disorder 단어 시험 S 빼세요. 자 먹는 장애가 생겨요. Such as 예를 들려 bulimia and anorexia. Bulimia 밑에 나와요. Anorexia 밑에 나와요. 한번 읽고 갈게요. Bulimia 어떤 상태냐면 a condition 이런 상태야. In which 어떤 상태냐면 people eat a lot 많이 먹어. 그런데 나중에 뭐 하는 거야? Vomit 다 토하는 걸 우리가 bulimia라 그래요. 먹고 일부러 토하는 거. Anorexia 뭐예요? Condition in which 뭐야? People have no appetite. Appetite 전혀 없어. 단어 시험 식욕. 식욕이 없고 안 먹어. 이게 거식증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bulimia는 먹고 토하는 거고 anorexia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bulimia, anorexia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데 이게 바로 식습관 장애예요. Bulimia, anorexia. This is especially true. 진짜 그래요. 누구? For girls, 소녀들에게 진짜 그래요. They often insist. 그들은 insist합니다. 단어 시험. 주장하다. 그들은 주장해요. 뭐라고? They should be. 야 얘들아 여기에 should가 빼버려서 be가 나온 거야. They be가 어딨어? They are이라고 해야죠. 그치? 근데 they be야 insist 뒤에 that 더하기 should가 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주장해. They should be thin. 나는 말라야 돼. 특히 모델들. 난 말라야 돼. Pretty. 예뻐야지. To find love. 사랑을 할 수 있고. Happiness. 행복할 수 있고. And success.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는 날씬하고 이뻐야 돼. One survey.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Conducted. 수행된이라고 해야죠. 여기서는요. 자, PP니까 수행된으로 갑니다. PP 체크하세요. 어서 수행됐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수행된 어떤 연구는 쇼도 보여줍니다. Girls were three times 몇 배? 세 배. More likely, 가능성이 더 높았다. Than 누구보다? Boys,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세 배 더 가능성이 높았어요. 무슨 가능성? Feel bad, 부정적으로 생각해.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body, 그들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three times, 세 배나 높대요. Yet 연결사 그러나 boys 꼬맹이들 남자애들도 also have negative body issue.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라 부정적인 body 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라 girls 여자뿐만 아니라 boys 꼬맹이들 남자애들도 negative 부정적인 몸에 대한 문제가 있어. Most male celebrity, male celebrity 그러니까 남성 연예인들, 뭐 celebrity 남성 연예인들은 all tall, 키도 커, athletic 단어 시험입니다. 여기서 운동을 잘하는이라고 해야 돼. 운동을 잘하는 athlete이 약간 운동이 쪽이죠. Athletic, 야 운동도 다 잘해,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운동을 잘해. Teenage boys, 10대 애들, 어떤 애들? Too are short, 아, 키 작은 남자애들. Thin, 마른 애들. 아니면 weak, 조금 나약한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한 애들은 frequently, 자주 develop negative opinion. 얘도 뭐야? 부정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견해를 가집니다. 뭐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 왜 이렇게 조그마지? 나 왜 이렇게 말랐지? 나 왜 이렇게 허약하지? 또! Others, 이런 문제도 있어. Who grow tall too swiftly. 단어 시험, swiftly.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애들. 키가 너무 큰 애들이야, 이번 또.
Others who grow too swiftly, 너무 빠르게 자라는, 너무 키가 큰 애들도 may feel awkward, awkward, 이상한, 원래는 어색한이란 뜻이야. 여기서 이상한으로 봐도 돼. 얘도 키가 너무 크니까 얘도 어색해 또. 그 이상해. And clumsy, 단어 시험, 서툰. 뭔가 해도 다 서툴러 보여. Clumsy? 잘 못하고 좀 서툴러 보여. 키가 크면 약 멀대라고 하잖아. 옛날 말로 멀대. 너 왜 이렇게 멀대까지 키만 크고 막 하는 일도 없니? 뭔가 좀 서툴러 보여. 자, 그러면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애들도 이렇게 본인의 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야. 근데 it is natural. 이 가주어 natural 자연스러운 거다. For teen, 10대들이 to 부정사, 진주어, to care more about,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의 몸 이미지에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Once they, 그들이 teens죠. Undergo, 단어 시험, 겪다. 그들이 겪을 때 뭘 겪어요? Adolescence, 청소년기를 겪을 때는 이렇게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다양한 거야. 사춘기. Experience change, 변화가 일어나죠. 어디에? In their body. 바로 이게 사춘기죠. 사춘기의 변화죠. 사춘기, 맞아. 몸이 변화하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야. However, 그런데 accepting, 받아들이자. 있는 그대로를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thinking positively, 무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About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are the key, 핵심이다. 열쇠다. 해결책이다. 뭐 하는데 해결책이야? 뭐의 핵심이야? Being happy.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핵심이에요.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의 핵심이에요. By doing so, 이렇게 함으로써 they can increase, 증가시켜. 뭐를요? Their self-esteem, 그들의 무슨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야. If, 만약 they have low self-esteem, 자존감이 낮다면 they, 그들은 will not be satisfied with, satisfied, 만족이죠.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뭐하든 간에 찾아봐. 살이 찌지 않는다면 No matter how they look,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despite their confidence, confidence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대 될 때까지 아니죠. No matter how they look, no matter how, 아무리 뭐 뭘지라도예요. 아무리 어떻게 그들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존감이 남으면 본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할 거야. No matter how they look, 쓰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들은 No matter how they look, 그들이 어떻게 생기더라도 본인의 만족감은 없을 겁니다. 만족감이 낮아질 거예요. 자, 밑에 하나씩 보고 갑니다. 자, often 위에 celebrity를 뭐 한다 그랬죠? glamorize 보이시죠? Often, 뭐해? 우상화시켜. 우러러봐. Glamorize celebrity. Celeb을 우러러봐. 그래서 having health problem,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낮은 무슨감, self-esteem. 자존감이 낮아져. Want to look the same, 똑같고 싶어, celeb이랑. 그래서 뭘 만들어요? Eating disorder. Develop eating disorder. 식습관 장애가 생기죠. 불리미아랑 아노렉시아 같은.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해요. They need to be thin, 마르고 pretty, 예뻐야 돼. To be happy. Not tall, the boys는요. 톨하지 않아, 띠나지 않아, 아니면 muscular, 아 근육질이 아니야. 그러면 develop, 땡땡 of their themselves. Negative 뭐였나요? Boys는 뭐였죠? Negative body issue, 그쵸? Negative opinion 여기 있죠. Thin or
athletic이라고 썼어야 돼요. 나 muscular 썼는데 여러분 여기다 athletic도 괜찮아요. athletic 뭐 tall, thin, muscular or athletic develop negative 칸 너무 작은 거 아니니? opinions of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또 grow tall too fast 너무 빨리 크면 아까 awkward 나왔었죠. may feel awkward and clumsy 좀 뭔가 해도 다 서툴어. how to overcome 극복 방법. 자 스스로를 뭐 해라? 받아들여. ing 빼야 돼요. accept.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and think. 어떻게 생각해? positively. positively.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boy만 tall, thin, muscular, athletic 둘다 괜찮고요. 그리고 negative opinion 생겨. feel awkward, accept 하자. 그리고 positively.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What is your according to the passage? 부르세요. 아까 day 혼자 다른 건 셀럽이었습니다. Best phrase? 아까 B 했었죠. 자, true. 맞는 거 찾으세요. 이퀄리 동일하게. Concern. 여기서는 관심사예요. 걱정 아니야. 자, eating disorder 식습관 장애는요 boy랑 girl이랑 동일하게 이렇게요 그런 말 없었어요. main body issue 주된 몸에 대한 관심사는요 height 키만 있어요 아니에요. teen often feel uncomfortable 좀 불편해 about their body 몸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요 맞죠. boys는요 더 높다 girls보다 dislike 싫어하는 게 아니요 girl이 더 높다 그랬죠. 정답은 몇 번이야? C. teens often feel uncomfortable about their body. number one C. Number 2, A. Number 3, B. Number 4. Which person has an opinion that is similar to the writer? 이 글쓴이의 생각과 similar to,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Overweight people should work out more. 더 많이 운동해야지, 과체중인 사람. 그리고 덜 먹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No. Overweight people. 야, 약간 비만인 사람은 스포츠를 아주 열심히 해야지. 이상하죠. Overweight people도 should diet 해야지. Favorite 셀럽처럼 셀럽을 따라 다이어트 하라고? No. D죠. ND가 맞았네. Overweight people. 아, 약간 살찐 사람들도 accept themselves.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순적으로 시 단어 시험. 낙관적일 필요 있다. 이런 얘기. accept themselves. 스스로를 받아들여. 그리고 be optimistic. 낙관적으로 살아. 그래서 4번에 몇 번? D. 자, why do many teens develop negative image about themselves? 왜 이런 부정적인 걸 하나요? They glamorize랑 believe 나오는 거. What can happen to teens who do not think they're thin enough? They might feel 땡땡. 그다음 developed eating disorder. 당연히 여기는 eating disorder이겠죠? 그래, 앞에랑 똑같이 써야 되니까 they feel 땡땡땡. Then develop eating disorder 여기까지요. 자, 보자 그럼. Glamorize 먼저. Glamorize 어딨어? 그렇지. Many teens 여기서부터죠. Glamorize celebrities and mistakenly believe they should be like they do. That's number five. 5번 부분. Glamorize celebrities and mistakenly believe they should look like They do. 자, they feel 거기였나요? 밑에 뭐였죠, 아까? They feel as though 거기죠? Okay, they feel as though they might feel 여기 있습니다. 자, 6번. They might feel, 여기까지 나온 거야. They might feel, 그들은 느낀다. As though something is wrong. 그 다음에 아까 develop eating disorder, 여기까지 했었죠. Eating disorder, such as bulimia, anorexia는 안 써도 될것 같아. 여기 6번의 첫 번째 빈칸. As though something is wrong.
마치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데 그래서 애들이 뭐가 생겨요? 식습관 장애가 생겼죠? Eating disorder. 그래서 6번의 앞쪽은 저거, 뒤쪽은 밑에 이렇게. Okay, so 자, 여러분도 자기 몸에 대한 body image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야, 살 안 빼도 돼요. 요가 통통한 사람들은 살 안 빼도 되고 너무 마른 사람들은 그건 장점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문제 풀어오시는 거 숙제입니다.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 문제 풀어오세요. 끝!